아, 이제 3라운드는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영찬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성적과 함께 경기를 마감을 줬고 이제 네 번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는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트랙 서킷이 변경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서킷 미리 한번 살펴드리죠. 몬자예요. 네, 이 몬자 같은 경우에는요 페라리의 성지라고 불리고 그리고 F1에서 가장 빠른 서킷으로 알려져 있는 길이 5.793km의 네, 서킷에서 열리게 되고요. 코너는 총 11개 코너로 되어 있고요. 모두 한 고속 시케인 그리고 중속, 저속 시케인들이 많은 그런 서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드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찬, 김규민 이 그리드 유지가 됐고 아 이게 이상진 선수가 현재 한 장에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진 선수. 그리고 30대의 저력 김동주 선수. 네. 전진환 선수, 홍선희 선수, 장준호 선수가 눈에 들면. 네. 전진환 선수가 지금 전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네. 장현진 선수의 우리 친 아드님이 열대 들어왔고 우리 정현석 선수 이상진 그리고 이창우 선수와 임재혁 선수, 고재모 선수와 박윤호 선수가 뒤를 따르고 있고요. 맨온이 지금 11위까지 12위까지 내려와 있군요. 장우혁 선수, 이재현 선수, 김태웅, 정윤호, 신우진, 이충호 선수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는 이름이 나오기를 바라실 것 같은데 조병찬, 강신홍, 조윤식, 이진영, 김동영, 박시영. 아하. 6천 레이서들은 지금 지금 오늘 너무 힘든데요. 네. 오늘 6천 레이서 중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김종겸 선수입니다. 좀 이런.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 이렇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아니 뭐 중간에 괜찮은 장면도 있었어요. 지금 저희 그 실제 슈퍼레이스가 다음 주에 또 인제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하지 않았나요? 글쎄요. 밑밥. 네, 밑밥 감싸. 준비가 됐습니다. 자, 스타트했죠. 출발했습니다. 자, 바로 스타트됐습니다. 김종겸 선수의 밑밥과 함께 출발했는데 과연 어떨지. 자, 출발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요. 김영찬 선수가 먼저 위쪽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초반 굉장히 치열한데요. 지금 첫 코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감속을 해야 돼서 자! 문제 큰데요! 근데 이거는 너무 와일드하게 넘어갔는데요. 리스타트가 돼야 될 것 같군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재경기 준비가 자, 신호가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바꿔지면은 자, 스타트 출발했습니다. 김영찬, 김규민. 자, 초반 스타트 김영찬 선수 굉장히 자리를 잘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순위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어 보입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오는 선수 김영찬 선수 아니면 코너에서 김규민 선수가 같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김영찬 약간 밀렸죠? 살짝 밀렸거든요. 자, 머리 앞쪽 나왔습니다. 큰 두드러기 굉장히 크게 납니다. 아, 이거 큰 두드러기죠. 홍선희 선수. 자, 홍선희 선수 예선 기록 좋았었는데요. 네. 홍선희 선수가 거의 뭐 탑5 안에 네네.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선수들이 3라운드 대비 그 4라운드의 느낌이 두 번째 바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조금 더 거칠어지는 약간의 경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김규민 선수가 김영찬 선수를 젖혀내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 선수가 바로 메인운. 지금 이렇게 마지막 코너에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네. 메인 스트레이트도 굉장히 길기 그렇죠. 때문에 첫 번째 코너에서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일반적이지 않은 지역에서는 많은 변화를 주지 않고 이 특정 이런 긴 지역의 슬립트림을 이용한 멋진 장면들을 선수들이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박윤호 선수와 계속 5위 정연섭 선수를 한번 노리는 모습. 자, 인코스 찌르고 들어옵니다. 이창욱. 일단은 인코스를 차지해서 초를 넘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건드리는 바람에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 뒤쪽 차량에게 순위를 내주지는 않았고요. 자, 이창욱 선수가 몬자 서킷에 굉장히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선수들 가운데 몬자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던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이창욱 선수. 그래서 지금은 현재 8위에 있습니다만 이걸 이용해서 언제든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이창욱 선수. 하지만 슬립스트림이 원하는 0.5초 안쪽으로는 지금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인코스는 정현섭이 일단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석대 차량이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배틀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인코스 차지해서 정현섭이 자리를 잘 지켜가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박윤호 선수가 6위, 정현섭 선수가 5위를 다시 한번 재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박윤호 선수. 네, 박윤호 선수. 맨운이라는 애칭이 있는 박윤호 선수인데 지금은 뭐 계속해서 그 매개눈으로 사냥하는 이창욱 선수를 사냥하기 위해서 뒤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자,
자, 스피드 좀 탄력 받았는데요. 브레이킹 포인트. 자, 여기 코너 탈출을 잘해서 이제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다시 추월을 노려봐야죠. 그렇죠. 자, 이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슬립스트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박윤호가 잘 이뤄낼 수 있을지. 자, 슬립스트림이 가동될 수 있을 만한 거리까지 붙여놨거든요. 자, 0.2. 네,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모습인데요. 자,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자, 이창욱이 그걸 눈치채고 인코스를 막으면서 가는 모습입니다. 아, 그러는 바람에 속도가 박윤호도 같이 한번 줄었고요. 그런데 자, 스피드 살짝 떨어지는 이창욱. 아,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아, 영리합니다. 자, 일단은 인코스를 잡다 보니까 탈출 스피드가 좀 느려졌었던 이창욱 선수인데 블록킹 라인을 잘 타면서 박윤호의 공격 라인을 잘 막았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창욱 선수 6기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장우혁 선수까지 한 덩이가 네. 지금 속도가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창욱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박윤호를 막아가는 모습이고요. 아, 여기 자 한번 잘라가기 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었거든요. 네. 그 인게임 상황에서 잘라가기를 인정된 부분에서는 선수를 다 이용을 하거든요. 네. 자, 어떤 부분이 나올지 지금 현재 박윤호 선수가 6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창욱 선수가 완전 붙어 있습니다. 인코스를 먼저 얻고 있는 박윤호 선수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뒤에 있는 장우혁 선수가 그렇죠. 이득을 많이 보게 되죠. 네. 뒤쪽으로 아 이창욱이 밀립니다. 자, 장우혁이 올라옵니다. 어, 또다시 올라오는군요, 장우혁 선수. 자, 그 앞에 또 슬림까지 붙었어요. 네. 기회를 얻을 수 있나요? 자, 계속해서 여기서? 자리는 인코스는 맞고 갑니다. 장우혁 선수가 머리를 좀 많이 내밀고 있는데 바깥쪽 따라가려고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아, 눈치 작죠? 네. 흔들리죠? 자, 장우혁 좀 위험한데요. 아, 옆쪽으로 밀립니다. 야, 이거는 자, 일단은 장우혁 선수가 고의로 저쪽 라인을 타지는 않았거든요. 맞고 나간 거니까요. 네, 맞아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심사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일부러 고의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진 선수가 순위를 끌어올렸죠. 현재 이상진 선수 종합 2위였던 네. 아, 2라운드까지 종합 2위였던 이상진 선수였는데요. 이제 마지막 랩 김규민 선수 그리고 김영찬 선수가 뭘 노릴 수 있나요? 지금 1초 차이라 산술적으로는 뭐 너무 불가능한 차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조금 재밌는 게 인터뷰를 아까 김규민 선수가 했었는데 예선 2그리드를 섰다가 지금은 어쨌든 1등으로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네. 재밌습니다. 이창욱. 자, 마지막 랩 들어오자마자 한번 노려봤었던 네. 장면인데요.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진 선수 안쪽을 잡으면 다시 한번 퍼리. 자, 속도 한번 확 떨궈서 탈출 라인 일단은 잘 막는 블록킹 라인을 잘 타보고 있는 이창욱 선수. 아, 근데 이대로 가면은 또 이상진 선수가 다음 코너 2인을 잡게 되거든요. 네. 아, 뒤로 약간 빠졌네요. 네. 지금 일단은 이창욱 선수가 그걸 다 알고 캐치를 하고 라인을 절대 좀 안 주려고 네네. 블록킹을 애매하게 지금 잘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그 심레이싱의 매력을 지금 이 두 명의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 크로스 한번 하려는데 계속해서 악셀 포인트를 뺏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창욱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주춤주춤 되는 상황에서 네. 아, 머리를 못 내밀고 있는데 결국 막 많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 전술 같은 경우는 정말 네, 여우 같은 전술이기도 한데 상대 선수의 이제 악셀 포인트 라인을 이제 악셀을 밟아야 되는 공간에서 악셀을 살짝 뛰면서 내 라인은 가져가고 악셀을 빨리 빼가는 약간 그런 전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우 같긴 하지만 사실 선수들끼리 굉장히 교묘하게 쓰는 방법 중에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김규민 선수가 이제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영찬 선수 글쎄요. 아, 다 붙었는데. 아, 붙어가는 것도 안 되는데요. 과연 슬립스트림을 이용해서 스피드가 과연 올라갈까요? 아, 모자랄 듯. 아, 김규민 선수가 체커기를 받으면서 네 번째 라운드의 챔피언으로 확정이 됩니다. 김규민, 김영찬 1, 2위입니다. 네? 김규민 선수가 이제 1위 들어가고 김영찬 선수였습니다. 자, 마지막에 0.087초 차이로 김영찬 선수가. 와. 마지막에 네? 슬립 스트림으로 바뀔 수도 있었던 그런 네.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김영찬 선수의 러시가 인상 깊었는데 네. 자, 그 이후에 전진환 선수, 김동주 선수, 정현석 선수까지 이제 탑5 안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라운드 결승 결과가 쭉 한번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충호 선수까지 12위였고요. 자, 그리고 6위에 또 장우혁 선수도 좀 보여지고요. 아, 인상 깊었어요. 네. 장우혁 선수요. 그리고 경기를 좀 마무리 짓지 못했었던 좀 아쉬운 장면도 있었고 네. 고재모 선수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좀 더 올라올 수 있었는데 조금은 씁쓸한 입맛이 있을 만한 그 중 하위권의 선수들의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겠네요.